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부선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세월 아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누구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 구원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마음속에 근심 사랑 주 예수 안에 슬픈 마음 기술에 나도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 아래오나 주의 친구니 부과 신탄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다 눈물 가려 깊어 닥쳐질게 주 예수 아래오나 은혜 함께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관심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대보주와 두려우신 주님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 힘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니 아뢰오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리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 하나 바라보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인내하시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괴로워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나를 부르소서 자기 다시 부여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해라니 믿어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발을 들으사 괴로 돌아가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주의 복도 없지 마요 주께 가노니 선악함을 놓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맘을 부르사 괜히 돌아가실 때 나를 부르소서 한복음에 소지어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내 맘에 들으사 괜히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전부여 흔지 없어서 손들봅니다 주 나를 반대하시나 우리가리까 영중을 영원해 보여주내 주시 그 사랑에 내
날도 계속됩니다. 내 대신 이 귀한 피 흘려주시니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저는 이 말씀에서부터 접근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 66권만 하나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66권 이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전 세계 인류 역사 시작된 이후로 최장기간 동안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약 33명에서 34명이 각 시대별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성경을 쥐어짜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경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두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 그리고 4절, 5절, 7절, 그리고 9절, 10절까지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열왕기하 3장 4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모압 왕이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강대국입니다. 모압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인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공을 해서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왕기하 3장 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이스라엘 왕이 7절 말씀을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압 왕이 배반했으니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자고 말합니다. 연합 군대들을 조직해서 들어가서 모압을 공격하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은 어떤 관계냐면 본래 혈연 관계입니다. 사돈 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서 모압을 치기로 했습니다. 이때 떠났던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그들에게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왕이 같이 또 합세했습니다. 에돔 왕이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에돔 왕이 연합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모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 사막길이었습니다. 모압인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 수 오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가다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일째가 되었을 때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7일을 걸어왔으니 이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막에서 수많은 군대가 같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사막에는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 없으면 못 삽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왕이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 손에 붙이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해서 자신에게 재물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연합군대를 조직해서 모압을 치러 가면서 자신이 일을 만들고 자신이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가다가 문제를 만났더니 물이 없으니까 누구를 지금 책임을 전가시키냐면 하나님을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손에 붙인다. 이 붙인다는 말은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문제를 만나면 자신이 일 벌려놓고 자신이 일을 시작해놓고 자신이 일을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문제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일을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일이 잘못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그 자리에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매한 하나님을 이 사람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일을 시작하고 자신이 일을 만들어놓고 일이 꼬여지니까 자신이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전부 하나님 탓하고 남의 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전부 자기 머릿속에 계산해서 일을 저질러놓고 잘못되니까 전부 다른 사람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 스스로 시험들어버립니다. 무엇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작정기도 해서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금식기도 하고 응답이 안 되면 스스로 시험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면 3장 2절과 1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이 왕은 그 아버지가 3장 1절에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한마디로 그렇게 짤막하게 이 사람을 평가해버립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합에 대해서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서 올라가면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과 32절 그리고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하실 말씀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죄가 유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엇을 했느냐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섬겼더라. 바알신 아시라신은 잡신입니다. 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왜 타락했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타국에 있는 여자인데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세벨 여자를 받아들인데 이 여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만 섬기는 이 땅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섬기던 바알신 아시라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인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강요를 하게 됩니다.
듣다 못한 이 아방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했던 이 사람이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아시라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의 부인인 이 이세벨은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난 후에 바로 18장 끝나고 19장에 와서 도망을 해버립니다. 도망을 해서 그가 간 곳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사람 목회자입니다. 당대 최고로 크게 썼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목회를 접어버립니다.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중단해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바로 오늘 소개되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이 사람은 엘리야는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고 천사가 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이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그리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겨우 기력을 해보겠던 이 엘리야가 일어나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회리바람으로 불말 불병으로 그를 성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여기서 바로 바톤 터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그렇게 이 사건이 전개되었던 여기에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그 부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다시 말해서 다신론주의자입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무당도 찾아다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왕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그대로 죄를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 아버지 아합의 모습 속에서 또 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4장 11절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사를 한때 엄청나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가뭄이 와서 그는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왕 눈에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탐이 났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던 바로 이 아브라함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동생이라고 속이라 했습니다.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속이라 했습니다. 거짓말 시켰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칫하면 생명에 위협을 느꼈던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자신은 살아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26장 7절과 그리고 창세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5장 20절과 그리고 창세기 25장 26절 사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하는 말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탐을 내는 것을 알고 이 남편이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말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있냐면 성경을 찾아보면 75세에 부름 받았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때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약 80세 전후 되었을 것이다. 약 5년 정도 경과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몇 세 때 아들 낳았습니까? 100세 때에 아들 이삭 낳았습니다. 이때 약 80세 전후한 이 나이에 애굽 내려가서 그대로 나의 누이라 하시오. 거짓말하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흘러서 100세 때 아들 이삭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이 몇 살 때 부인 리브가 만나서 결혼했냐면 나이 40이 되었을 때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삭의 나이, 성경은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부인 리브가 몸을 통해서 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60세가 되고 난 후에 두 쌍둥이 낳고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26장 7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부인을 탐을 냈습니다. 무려 약 80년이 흘렀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가 거짓말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고 씨도 없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유전은 그대로 흘러서 80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이 그대로 재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이 유전자가 있죠. 조상이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유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유전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질 나쁜 부모에 드는 질 나쁜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한 그대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항상 자녀 눈에 비치는 부모님의 자화상은 늘 경건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참으로 믿음이 좋은 그런 자화상을 남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 보면 항상 교회에 충성하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남의 흠을 잘 돌추고 자식들 앞에서 남 흉 많이 보는 그 부모님 밑에는 반드시 그런 자녀가 나옵니다. 항상 우리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자손들에게 영적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외면시킵니다. 나중에 엘리사 종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당신을 보고는 내가 당신을 물 줄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오늘 이 문제 속에 절대로 어떤 기도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잡신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혈통을 늘 가지고 이 사람은 왕정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을 소개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하 열왕기하 3장 11절과 12절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여호사밧이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전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는데
종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하 3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엘리야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66권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 한 가지 잘 들으세요. 지금 물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를 만났으면 왕이 움직이는 곳에는 문무백관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을 짜거나 회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막에서 우리가 지금 빠져나갈 수 있을까? 궁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종을 찾으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말씀 속에 반드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찾아오십시오. 오늘날 교회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 나를 구원합니까? 건물 보고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많이 모였다고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열 가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의 비밀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빛이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에 첫 번째 시편 119편 10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왜 말씀을 듣기를 원하냐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앞뒤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까딱하면 전체가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 창 한 자로 쓰지 못하고 칼 한 자로 못 쓰고 그들은 몰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죽음의 사막에서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하나님께서 손을 서시고 개입하실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 상태에서 말씀이 빛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나니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말씀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밝아요. 마음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우울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적막하지 않고 늘 마음 속에 빛이 와 있기 때문에 늘 밝습니다. 이 밝다는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고 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을 가르쳐 불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지금 내 심령이 차갑습니다. 은혜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은혜 회복하는 것은 언제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길을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엠마오길에 같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은 신앙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눈이 열려버려요.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영안 열립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빛이 옵니다. 말씀 들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 불의 특징은 위로 올라갑니다. 춤을 춥니다. 뜨겁습니다. 지경을 넓혀버립니다. 불은 에너지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넓혀나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불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따라하세요. 영생의 말씀. 크게 합니다. 영생의 말씀.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으면 내게 영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에 따라서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영생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가르쳐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은 영생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보냈던 겁니다. 그 말씀 들으면 내게 생명이 오고 그 말씀 들으면 내게 빛이 오고 그 말씀 들으면 내게 불이 오고 그 말씀 들으면 내게 영생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구원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이 구원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9절 이하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따라하세요. 은혜의 말씀. 말씀을 가리켜 은혜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건물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 은혜 받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쳐서 말씀하기를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오고 말씀을 들으면 영생이 오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 사람은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문제를 만났는데 사막에서 물 흐르지 않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그런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 따라서 진리의 말씀.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이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 전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따라하십니다.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듣다가 사람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아요. 사람의 머리를 아무리 맞대고 세계적인 천재들이 모여서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사막에 물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물 흐르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3절에 따라하세요. 예언의 말씀. 크게 하세요. 말씀이 예언이다. 요새 소위 예수 점쟁이가 너무 많습니다. 소위 무슨 예언을 한답시고 걸핏하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가 않아요. 말씀이 예언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예언을 받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헛된 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무속인들과 같습니다. 샤머니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꾸 무엇인가 귀가 가리워서 자꾸 다른 소리를 들려고 합니다. 지금 요 사이에 소위 직통 계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아무 필요 없어요.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33명 내지 34명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다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재앙 내리신다 했어요. 다른 건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가지 마라. 불을 꺼내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말씀 하는데 말씀은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만 말씀입니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그리고 16장 13절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의라 말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전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 말씀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도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유전으로 성경을 폐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유전이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지식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다 그랬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한테 무엇을 뺏어가는지 아십니까? 사단마귀가 돈을 뺏어갈 거요, 명예를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것인데 마귀가 한 가지를 뺏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따라서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말씀 뺏기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성경이 중요한가?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천국 지옥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마귀 천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천국 지옥이 있는 것도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없는 신앙생활 뿌리가 없어. 그냥 이단이 와서 낚아채가 버립니다. 그냥 넘어집니다. 이단한테 왜 잘 빠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면 오히려 이단을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엘리사가 와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했더니 엘리사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에 하는 말이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할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금은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문제 해결하기 앞서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까요?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한 말은
찬양을 부르는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찬양을 부르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시편 4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수금은 악기죠. 오늘 금은거나 수금이나 다 악기입니다. 이것을 다 찬양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리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열방계 3장 1절 사건에서 우리가 접목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낙심하고 낙망하고 불안해하는데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축복이 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그리할 때 열왕기야 3장 20절에 아침에 소제 드릴 때에 에돔 편으로부터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엘리야 한마디 말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개천을 팔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물이 흘러오기 전에 개천 판다는 것은 사막에 도랑 만드는 겁니다. 전부 골을 만들어서 그 볼을 왜 만듭니까? 물이 흘러올 줄 믿고 이것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믿음의 도랑을 파라는 겁니다.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랑을 많이 개천 많이 팔수록 물은 그쪽으로 많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골짜기에 믿음의 골짜기에 이 많은 개천을 파야 돼요. 하나님 더 깊게 파기 원합니다. 그러면 물은 흘러 넘치는데 20절에 말씀합니다. 에돔 편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 가정에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동하세요. 믿으세요. 첫째, 문제 만났을 때 주의 종의 입에서 전하는 한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하는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내 심령 골짜기, 믿음의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파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오늘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의 강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이 메말랐던 것들이 다 생명수로 적셔지는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